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. 우리 앞에 나오신 분은 감리교 권사님이셔. 인천 송유교회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인천 두중인 전도단이 이제 전도 나가셨다가 권사님을 뵙게 되셨어요. 권사님이 젊으실 때 운동도 하시고 럭비 선수로 국가대표도 하시고 그러셔서 산에를 이렇게 등산하고 다니시다가 등산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허리를 세 번 수술을 하셨어요. 그 수술 과정의 마지막 수술에서 신경을 건드려서 오른쪽 발가락이 이렇게가 안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항상 다니셔야 됐는데 두중인 전도단에서 권사님을 뵙고 이 병원 앞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했던 그 움직이지 않았던 발가락이 기도 받으신 후에 움직이게 되셨습니다. 할렐루야. 끊어졌던 신경이 살아나셨어요. 할렐루야. 그래서 지금 지팡이를 항상 짚고 다니셨는데 10일 동안 지팡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다니시 신경이 죽어서 발을 밀 수가 없어 지팡이를 지으셨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하게 되셨어요. 할렐루야. 뿐만 아니라 발작석 기관지염이 있으셨는데 네.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시는 그런 증상도 있었는데 그때 기도 받으시고 그 증상도 치유받았습니다. 할렐루야, 놀라운 할렐루야. 일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, 네. 네. 오늘 특별히 권사님 아내 되신 분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임에 처음 오셨는데 아내분께서 이제 수술 앞두고 계셔서 아내분도 권사님이셔요. 근데 수술 앞두고 계셔서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. 네. 그 아내분 권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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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은 살아계십니다. 아멘. 끊어진 신경을 살려내셨습니다. 아멘. 기적의 하나님,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암도 정복하실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. 아멘. 선하신 버르세요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아멘. 주님을 찬양합니다.